국가정보원개입위원회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국가보안법 폐지와 닮은 꼴이라며 간첩수사와 국가안보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국정원이 거듭나기 위한 조치라고 환영했습니다. 조드킨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혁 위에 대공수사권 폐지 이관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장유식 집단 침해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오히려 이런 사람을 예전에 같으면 잡아가야 될 사람을 이분이 지금 개혁 위에 간사로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개악안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폐지의 대작용과 보인다. 바른정당도 간첩수사를 포기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치개입과 부패의 문제였는데 엉뚱하게도 대공수사권을 스스로 폐기하겠다. 야당은 법 개정을 끝까지 막겠다고 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두 눈을 부릅뜨고 두 주먹을 불 끈지고 이 사태를 감시해내고 막아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이 거듭나는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국정원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를 정부 여당의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에 야당이 안보 포기라고 반발하면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때와 같은 충돌 가능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